그죠? 예. 아, 그리고 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8월이 되면 원서 접수를 할 거예요. 원서 접수를. 근데 원서 접수를 하면은 1차만 할 수도 있고, 1, 2차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2차까지가 좀 무리다. 예, 그래서 접수를 그 이제 1차만 하면은 금액이 좀 싸거든요. 예, 만 얼마가 좀 절약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옆에 동조자 하나 만들어 갖고, 야, 우리 둘다 1차만 해 갖고 남는 돈으로 맛있는 점심을 사 먹고 더 남으면은 보리음료도 한잔 하고 뭐 이런 거 넘어가는데, 그러다가 공부하다가 9월 달 정도 됐을 때 1차가 궤도에 올라선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한 50일 남았잖아요. 2차도 해보고 싶은데 문제는 접수를 1차밖에 안 했으니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 시점에서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그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뭐, 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씩씩하게들 들어오신 거 보니까, 아, 걔가 무기군요. 아, 얘만 있으면 이제 버틴길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 그럼 왜 강의 시작할 때, 들어오실 때왜 아예 한 잔을 들고 들어오시지? 꼭한 시간이. 아, 오늘은. 예.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섭죠.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 들여지면, 아, 그것도 뭐 괜찮단 얘기죠. 그쵸? 자, 여기 위험과 수익이라고 있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위험이죠. 위험. 위험이라는 건요. 투자자들이 예상한 거 하고요. 예, 실제 나타난 결과 있죠. 예, 이게 달라지는 거를 뭐라 그런다? 위험이라고 그래요. 예상한 결과하고요. 실현된 결과 있죠. 예, 그 차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예, 그걸 위험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투자자가 예상 또는 기대했던 수익률하고요. 실제로 결과로 나온 실현 수익률 있죠. 예, 이게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이에서 측정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 그 종류가 있잖아요. 이 종류를 시험상에서 가끔씩 물어봐요. 종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면은 무슨 위험이 있냐면 사업 위험이라고 있죠. 일단 리스크 중에서는 사업 위험하고 금융 위험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사업 위험이라는 건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 있죠. 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익성이 있죠. 예, 이런 게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위험? 그걸 사업 위험이라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업종들이 타격을 보잖아요. 그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설마니 이러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타격을 받을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 이전에 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사드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한령 때문에 이제 중국 요커애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은 안 하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질병에 의해서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이후에 그 국가 간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만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불안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디까지 지속이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옛날에도 왜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왜 스페인 독감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예, 전부 이제 조류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거나 뭐 이제 옮기거나 뭐 이런 건데, 그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이 참 그렇다는 얘기죠. 이후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또 창궐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큰 교훈을 주는 거죠. 예, 정부도 이번에 그 방어 방역 물품이 있잖아요. 정부가 별도로 저장해서 비축을 해둘 필요성이 있다라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대처를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뭐이 계속 감염이라는 게 끊이질 않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안 보고 살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아, 세상에 탁구 치다가 걸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잖아요. 어, 아무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업 위험이라는 것도요. 시장 위험과 운영 위험과 무슨 위험? 예, 네, 이거는 근데 이 사업 위험이라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컨트롤이 안 되는 위험도 있어요. 이런 시장 위험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컨트롤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것도 자기가 컨트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근로자의 파업 등에서 야기되는 거는 노사 협약이나 이런 거를 잘 하면은 예,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겪어야 되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자가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한 수익률을 산정할 때 이거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위험이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면 이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업하니까 부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험이라고 있죠. 금융위험이라는 건 뭐를 동반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어, 자금을 융통했을 때. 그죠? 금융이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잖아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전액 자기 지분이 있죠. 지분이라는 거는 내 돈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투자하면은 관계가 없는데 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저당이라는 게 이게 대출의 의미예요.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게 되면은 예, 지렛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은 무슨 위험도 커진다. 금융 위험도. 그래서 얘가 박스로도 출제했어요. 무슨 위험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리스크 중에서는 사업 위험하고 금융 위험이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는 걸 배워보셨죠. 예. 그래서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부채 비율의 증감이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부채가 없으면은 지렛대 효과도 없고 무슨 위험도 없다. 예, 금융 위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렛대 효과의 유형을 보면은 수익금에 의한 지렛대 효과 있죠. 예, 요즘 같을 때 그 갭 투자 있죠. 아까 제가 10억짜리 아파트 구입할 때 1억 5천만 있으면 된다고. 전세가 8억 5천이니까. 그렇게 투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현금 1억 5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봐도 뻔히 보이잖아요. 그죠? 특히 강남에 있는 부동산 있죠. 강남에 이번에 또 로또 그 청약 뭐 또 하나 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몰릴 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현금이 없으면 일단 분양 신청 들어가서 계약금 내야 되는데 그렇죠? 계약금만 해도 얼마겠어요. 그게. 차익이 뭐 5억에서 10억을 추정하고 있다는데 당첨이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낮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규제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분양 저희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분양가를 맞추지 않으면 승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주변 시세보다는 훨씬 싸게 분양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선분양이잖아요. 쫙 들어가서 따내기만 하면 차익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활용해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 웬만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개업자분들도 세법 개정이 되거나 이런 거 제대로 숙지 안 해놓으면 망신당하기 쉽상이에요. 요즘은 거래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통해서 정보를 다 입수해갖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그거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거나 수치를 잘못되고 그러면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렛대 효과를 측정할 때는 정의 지렛대 효과는 이 총자본 수익률 있죠. 종합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면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렛대 효과를 우리가 계산하는 요령도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해본 거죠. 예, 근데 뭐 계산에 대한 거는 크게 뭐 집착은 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투자 부동산 가격이 있죠. 그게 3억 원이고 금융기관 대출이 2억 원이고 자기 자본이 1억이죠. 그리고 대출기간 1년 이자율이 연 6%. 그 다음에 1년간의 순영업이익이 얼마다?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여기가 무슨 투자액이에요? 지분 투자액분에 얘를 계산하면 돼요. 뭐를? 지분 수익의 크기를 갖고 예, 자기 자본 수익률을 측정하니까. 근데 지분 수익이라는 거는
순영업소득에서 뭐 빼주면 돼요? 이자 빼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왜 이자만 빼주냐면 출제 조건이 만기 상환저당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기간 동안에는 뭐만 낸다는 거예요? 예, 이자만 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대출 조건에 보면 세 번째 나와 있죠. 대출 기간 만료 시에 이자 지급과 원금은 일시 상환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지분 투자한 돈이 1억이잖아요. 그죠? 1억이고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2천이죠. 근데 빌린 돈이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의 6%면 얼마? 1200이죠. 그러면 2천에서 1200 빼면은 800. 1억에 800이면 8%죠. 가격 상승률이 없으니까 자본이득률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근데 자본이득률이 있으면 반영해줘야 돼요. 그죠? 예.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근데 요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지렛대가 계산하는 게. 근데 과거의 예를 보게 되면 지렛대가 계산하는 게 계속 그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한 번 나오면 또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렛대가도 내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 융자를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있죠. 예, 그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각각 구하라고 이렇게 준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위험이냐면 예, 법적인 위험이죠. 토지용 규제의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조세 정책의 변화라든가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등에서 받게 되는 위험을 우리가 무슨 위험이라고 그런다. 예, 법적인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책상에서 또 배우셔야 될 게 뭐냐면 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얘기는 돈줄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여서 그래서 여기서 융자를 좀 껴갖고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게 투기 지역으로 중복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투자가 못 이루어지죠. 근데 부동산 시세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양반이 요게 시세가 한 5억 한 그 8천인가 이럴 때 여기다 투자 생각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이게 뭐 일이 있어 갖고 한두 달 뭐 이렇게 미주에서 했는데 얘가 6억대가 넘어간 거예요. 6억이 넘어가면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비율만큼 융자를 못 받아요. 그러면 부동산을 거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투자하기도 힘들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알아야 되냐면 중개업자들이 알아야 돼요. 그 양반이 이 가격에 보고 갔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연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이런 조짐이 보이면 연락해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꼭 사야 될 의사가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시세가 올라갈 것 같은데 살 거면 지금 사야지. 조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그 자금 여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보는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업자들도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정보의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예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중개업자분들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합격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아 진짜라니까요. 합격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전에 저기 제가 그 강의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중개협회에서 사전교육을 시킬 때 그 창업하기 전에 그 사전교육 받아야 되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4박 5일인 거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 이 투자 금융 쪽에서 강의해달라고 뭐 갔는데 뭐 짧은 시간 안에 책자 하나에서 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근데 집중해서 듣냐면 안 들어요. 그 남자분들 그 예비군 훈련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뭐 합격했으니까 저 뒤에 몇 사람은 밖에 나가서 로테이션으로 막 돌고 있고 밖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그 시간만 이수하면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시간에서 형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고 뭐 테스트해서 그게 점수가 통과가 돼야만 인증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요건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게 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무 경험 있잖아요. 그게 교육을 갖다 최소 못해도 3개월 이상은 해줘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가잖아요. 나가가지고 중개사무소에 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물건을 인터넷에 올리는 방법도 모른다고요. 아무것도.
그거를 일주일 사정교육 받는다고 4박 5일 받는다고 해결이 되겠냐고요. 안 되지.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거기 나가서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근무하죠. 예, 소공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그 대공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오래 근무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예, 어느 정도 근무를 해서 업무를 조금 익히면은 다 나가서 독립할 거라고 본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도 그렇다고요. 썩 좋은 편도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불필요하잖아요. 차라리 그 바에는 여기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한 3개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한 다음에 예, 나가서 개월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따자마자 개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쫙 해갖고.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박한 양반이 이미 장소 다 알아본 거예요. 자격증 취득하자마자 바로 교육 같아서 오픈하게 되면 뭘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불안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교육을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시켜야 된다는 얘기. 최소한 업무 파악하려고 그러면 직장에서도 한 3개월 또는 한 6개월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벌써 다 된 것 같은 생각이죠. 다 돼요. 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이 있어요.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대출자 있잖아요. 여기서의 대출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금융기관. 근데 이게 한문으로 보게 되면 요 대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 빌려 쓰는 사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은 차입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출자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변동 이자율이 있고 고정금리가 있죠. 예, 그럼 인플레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걸 선호하죠. 이게 시험에서 두 번 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가 있겠죠. 예. 요 투자자를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투자론에 들어올 때 투자자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 투자자는 인플레 위험은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높여서 대처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요. 이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 때 있죠. 예, 요구하는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위험이 커지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또 시험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위험이에요. 예, 요거를 이제 개발 사업에 뭐 비용의 변동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유동성이라는 의미를 뭔지 몰랐을 때 쓸 수 있는 거고 유동성이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현금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부동산은 현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고가의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할 때 재산상의 가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게 무슨 위험이다? 네, 그게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투자자는 이러한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로 뭐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수익률을. 그래서 이 수익률에 가게 되면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기대 수익률을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예,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수익률이라는 게요. 투자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의 크기 있죠.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때 만약에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경비를 제하고 1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한 10%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 요구 수익률은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그러고요. 요게 투자하기에서 충족되어야 할 예,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얘가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의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미래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할 때 뭐로도 쓴다. 얘가 할인율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왜 화폐 시간 가치 할 때 보면 이 개수 기억나시죠? 예, 여기서의 R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R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변환할 때 또는 미래 가치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변환할 때 이 율로 할인율로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현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네, 얘는 사고적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투자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투자자는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하고는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얘가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라고 얘기했었죠. 예. 투자자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의 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틀리게도 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 중개사 시험에서는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수익률의 성격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거기 그 110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있죠. 예, 거기를 이제 별표해야 되는 거죠. 예, 이 관계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크면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채택을 하죠. 예, 반대의 경우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기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지문이 그냥 잘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때 투자를 할 것이냐. 맞는 지문 들어오기도 하고 틀린 지문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얘가 같을 때가 무슨 상태예요? 균형 상태라고 그러죠. 근데 요게 우리가 지난번에 요령을 알려드릴 때 이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회귀하려고 그러면 얘가 지금 얘보다 크죠? 예, 그러면 얘가 작아지면서 다시 균형으로 가고 이거는 기대 수익률이 얘보다 작죠? 다시 균형으로 가려고 그러면 얘가 커지면서 균형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요령으로 본다 그러면. 그런데 얘가 얘보다 크다란 얘기는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란 얘기예요. 반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뭐보다? 시장 가치보다.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요게. 자,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는 말이군요. 어? 그래요. 기억을 되살려 볼 겸.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투자 가치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예, 거기 보면 투자로부터 이제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예, 이 수익이 영구적으로 발생한다는 가정이에요. 이거를 투자자의 뭐로? 예.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로 쓰는 거죠. 그죠? 예. 자, 이 조건하에서 만약에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있죠. 얘가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요구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투자 가치 있죠. 예. 투자 가치가 5억이에요. 5천을 10% 있죠. 할인율. 그러면 10배라고요. 5억 나온다고요. 5억. 그죠? 자, 그럴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얘기죠. 자, 5억을 투자하면은 5천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겠어요? 10%죠.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는 요구 수익률하고 뭐가? 기대 수익률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균형 상태에서는 투자 가치하고 무슨 가치가? 시장 가치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위험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됐냐면 얘가 12% 올라갔어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지금 뭐보다 커요? 네, 기대 수익률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5천일 때 0.1로 할인해서 5억 나온 거잖아요. 근데 얘가 수익이 5천인데 할인율이 12%로 커진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그러면 얘가 투자 가치가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투자자가 볼 때는 얘는 가치가 4억 정도밖에 가치가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 나와 있는 가격이 5억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는 얘기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고요. 떨어져서 얼마로 떨어지냐면 4억으로. 그럼 종전에는 5억을 투자해서 5천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죠. 예. 네, 근데 이번에는 4억을 투자해서 5천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12% 올라간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나요? 그 상태로 회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거보다 작을 때는 얘가 커지면서 다시 균형으로 회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뭐 이 과정까지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이론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아.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로요. 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조건이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예상 수익이 6천으로 커졌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투자 가치가 얼마겠어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6천일 때 10%면은 이게 6억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 투자 가치가 6억이고요. 시장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5억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계속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투자하겠죠.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면서 또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지는 결과가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별 큰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투자 가치를 계산하는 요령에 대해서 하나 넣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투자 가치를 구하는 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 세 번 나왔었어요. 세 번 나왔다가 얘가 시험에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한번 툭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툭 들어올 때 뭐는 알아야 돼요. 식은 알아야 뭐 대입을 해보든 뭐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계산에 집착하지는 않기로 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도 아직도 보면요. 학원마다 다니면 들고 와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은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계산을 안 되면 버리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전략을 짜시는 분도 있더군요. 몇 가지만. 몇 개만 선택해서 9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다는 안 되더라도 3개만 내가 확실하게 갖고 가야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융자를 3천을 받았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자율이 있죠. 이자율은 5%예요. 기간은 몇 년이냐면 10년인데 이게 매월 상환 조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회차 원리금 계산하라 뭐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계산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면 얘 구해야 되죠. 그럼 얘는 융자금이 있죠. 이거를 납입 횟수로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걸 왜 납입 횟수로 하는 이유가 이게 기간이 10년인데 이게 매기 상환 조건이면은 10으로 나누면 되는데 매월 상환 조건이면 120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 구별을. 그죠? 그러면 기출에서 나온 거는 주로 매기라고요. 그러니까 매번 연습할 때 이렇게 들어갔으니 본인이 항상 그냥 얼마로 나눴겠어요? 10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지문이 없는 거죠. 금액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다 못 찾아가지고 들고 온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그거를 못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왜? 배운 대로 다 대입했는데 왜 금액이 안 나올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그래서 계산에 대한 거는 혹시 푸시고 싶더라도 마지막에 이론 다 풀고 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이 그렇게 애타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시험장 들어가면 자기 스타일대로 풀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조정을 못해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올 때 얼굴 보면 얼굴이 하얗게 떠갖고 나온다고요. 예? 그 당황해가지고. 그죠? 그 끝나고 나니까 막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1차 끝나면 집으로 가요. 왜?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안 됐구나.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부르려고 해도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팍 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타까워서 자,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고 그 밑에 있죠. 예, 거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용어를. 첫 번째 나오는 게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이 있죠. 예, 행동 또는 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러죠. 예.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안 해요? 이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떨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냐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면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이거나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일 때는 투자자는 기꺼이 이를 감수한다라고 해놨죠. 예. 그게 뭐냐면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 보면은 유인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번역이 유인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 있죠. 즉,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거나 그죠? 그 다음에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뭐 있겠어요? 피할 수 없는 위험. 뭐 예를 들어서 금리 변동이라든가 이자율 위험이라든가 인플레라든가 뭐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거기에 대한 뭐를?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인플레 위험이 주어져 있을 때 대출자들은 변동이자율로 대출한다고 그랬죠.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한다고 했어요? 투자자는 요구수익률을 높여서 대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구수익률에는 위험할증률이라는 게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위험에 대한 대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옆 페이지에 가면은 거기 가면 이제 투자자의 유형이라고 그래서 세 사람이 나오죠. 예,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유형을 보면은. 그 다음에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가 있죠. 그 다음에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가 있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합리적이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뭐를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 가늘고 길게. 아, 이 사람은 안전한 곳만 투자하는 거예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금융 이제 은행 있죠. 예, 그 정기예금 이자율만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위험 추구적인 투자자 있죠. 이 사람은 갬블러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은 상당히 큰데 거기에 대한 높은 대가는 기대하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수익만 주어져도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무위험률이라고 가정할 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없죠. 예, 이것만 갖고 움직인 사람이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예요. 그죠? 예, 그런데 위험 여기 추구적인 투자자 있죠. 예, 이 사람의 위험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 추구적이에요. 그에게는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더라도요 높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권 사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복권을 샀을 때 될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그죠? 예. 조상이 뭐 돌봐서 뭐 한번 걸리면은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변에 보면 수십 년 넘게 복권 이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요.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꾸준히 사요 안 사요? 사죠. 언젠가는 될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거.
그런데 그러나 아마 전생에 나라를 뭐 몇 개를 구했거나 그죠? 예. 조상의 공덕을 많이 쌓아서 하늘이 점재해주지 않고서는 근데 매주 당첨자는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수천 명은 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죠. 네, 그 위험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위험 혐오도에 따른 기울기가 틀려지겠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직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고요. 위험 혐오도가 작을수록 직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시험에서 예, 인용이 됐던 거예요. 예, 인용이 돼갖고 여기가 Y축, 여기가 뭐 X축. 그래서 여기를 표준 편차, 여기를 수익률 예, 이렇게 놓고 난 상태에서 위험을 회피할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급해진다. 근데 완만해진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완만해진다라고 해서 또 틀리게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그림 같은 거를 그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용어를 납득하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가면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라고 있어요? 상세 관계라고.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예,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위험이 수익이 크면 그만큼 모두 위험도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달성이 되면 높은 수익도 거둘 수 있지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타격도 큰 거예요. 지난번에 왜 저기 유럽에 그 걔네들 저기 어떤 뭐 국채 금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연기해서 왜 투자했다가 망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은행에서 그 파생 상품을 팔았다가 걔네 금리에 연동해 갖고 수익률을 주는 거예요. 설정을 해놓고 그 금리 만약에 이상만 되면은 차익이 생기면서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나중에 원금도 못 건지는 아주 위험한 상품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걔네들 얘기대로 그렇게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근데 원래 수익이 클수록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왜 그 지방에서 그 전통시장 있죠? 예, 거기서 왜 누가 그 사기사건 쳐가지고 금액이 한 400억대? 처음에는 만 원에서 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 원 출발해서 만 원 집어넣으면 뭐 200원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은 돈에서는 신용을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수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쌓인 거예요. 신뢰감이. 그리고 금액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2천, 3천 얼마까지. 그죠?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건은 절대로 끊어지질 않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제대로 들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야, 이게 생각해보세요. 2천만 원을 넣었는데 갑자기 이자 수익이 100만 원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들어오는 순간에 사람이 휙 돈다고요. 야, 그러면 2천에 100인데 2억 넣으면 얼마야? 천만 원 아니겠어요? 그죠? 야, 돈 벌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들게 장사하느니 이거 하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사기친 사람도 원천적인 잘못이 있지만 그런 1억 천금을 꿈꾸는 것도 그건 무리인 거예요. 그게.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투자 전문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 7% 수익률 해도 대단한 거란 말이죠. 지금 같을 때. 근데 수익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간다는 건 일단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전화 와가지고 야 여기 뭐 죽여주는 게 있어 뭐 이러잖아요. 그럼 일단 본인이 한번 죽고 난 다음에 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항상 비례하진 않아요. 위험이 크다고 수익이 크리란 법도 없고요. 위험이 작다고 해서 수익이 작으란 법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에서 뭐를 이제 하나, 거기 보시면은,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정해 상관관계에 대해서 밑줄 쳐 있죠.
예, 그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음의 상관관계다 이래가지고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죠. 예,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다? 위험 할증률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요 무위험률이 있잖아요. 예, 시장에 무위험 자산은 없어요. 예, 무위험 자산은 없고 다만 이제 번역상의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것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공신력이 높은 게 미국의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국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주어지는 신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거는 신뢰도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하고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으면 등급이 틀리겠죠. 그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무위험률은 국공채 이자율 있죠. 또는 정기예금 이자율 있죠. 예, 이거를 기초로 움직여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안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과 대체 투자 관계에 있는 자본시장의 이자율을 기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2%라고 했을 때 얘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변한다고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국채에 투자했으면 최소한 몇 프로? 2% 얻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2.5%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고요. 그죠? 근데 얘가 또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럼 내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작아진 거잖아요. 그럼 얘도 작아지는 거예요. 이걸 두 번 낸 거예요. 두 번을 내서 무위험률의 하락은 얘를 상승시킨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놓고 난 다음에 투자자가 여기만 투자하면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투자하게 되면 감수하는 요 위험이 있죠. 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에요. 피할 수 없는 위험. 예, 여기에 대한 대가를 가산하는 거예요. 내가 일단 투자하면 사업 위험을 겪어야 되잖아요. 뭐 시장 위험 이런 거 겪어야 되고 돈 빌렸으면 금융 위험 이런 거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여기에다 가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를 정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여기까지 정한 게 만약에 4%다. 그럼 4% 그다음에 2%에서 얘가 몇 프로? 6%인데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잖아요. 그럼 얘가 커지니까 얘도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 이상의 수익이 기대가 돼야만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무위험률하고요. 예, 위험 할증률 있죠? 예, 요걸 합한 것을 위험 조정률이라고 그래요. 거기 지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위험 조정률이라는 것은 위험에 따라 조정된 예, 할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할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곧 요구 수익률을 의미해요. 근데 요 요구 수익률의 크기는요. 투자자마다 틀린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세 명의 투자자 있죠? 이 셋 중에서 위험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은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예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가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추구적인 사람은 위험에 대한 높은 대가를 바라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투자자마다 틀리겠죠. 그래서 이게 주관적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투자자의.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런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위험과 가치의 균형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거 조금 아까 해드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또 정리하신 거죠. 자,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해보시죠.